머리를 좀 깎아야 되는데 커트보이까지 가기 너무 멀다. 머리 어디서 깎아야 되나? 근처 미용실 아무데나 아무 데나 깎을 수 있나? 머리 어디서 해야 돼? MJ요? MJ가 어딘데? 나 미용실에서 머리 안 깎는데 이번엔 미용실로 한번 가볼까? 바보샵 가자 제발. 바보샵이 어딘데? 바보샵이 어디야?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가슴 큰 여자한테 왜 가노? 시발로마 가슴 보러 가는 거가 머리 깎으러 가는 게가?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시발로마 가슴 큰 여자한테 왜 가는데? 바보샵 가면은 컨텐츠 나온다고? 바보샵이 그러면은 머리를 아니 미용실 어디 가야 되냐고. 빨리 남부동 이야기 해봐. 잘하는 데 없나? 옷도 사는데 새 마음 새 뜻으로 깎자 이라고 그런다. 아 씨발 바비샵 가라고. 잠깐만 있어봐봐. 옆에 형 잡판 줘봐. 남포동 바비샵 거기 어딘데? 바비샵 어딘데? 니 가라는데 가볼게. 어디로 가라고? 남포역 1번 출구? 여기 남포역 1번 출구 어디에요? 남포역 1번 출구. 남포역이요? 네. 저쪽. 아, 저쪽으로 가야 돼. 아, 감사합니다. 이쪽 가는 거 맞지? 1번 출구인데? 1번 출구인데요? 한참 가야 된다고? 거기로 쭉 가라고. 아, 야, 솔깍두기. 오케이. 야, 이 개새끼야. 가봐. 야, 이 십새끼야, 가발집인데. 도라이 새끼들이 미쳤나? CU 건물 4층이라며. 저게 무슨 바보샵이고 가발 적혔는데. 윤해요? 바보샵이라고 안 적혔는데. 아니, 어디에 있다고? 미스터리 리발관이 있다고. 어디? 아, 미스터리 리발관. 아, 여기 있네. 아, 여 바로 옆이구나. 여기 봤어. 아, 오늘 남포동 사람 많네요. 위드 코로나라 해가지고 풀려가지고 그런가 지금 사람이 억수로 많네. 인자 남포동 갔네. 그치, 시내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야지 야방하러 나와도 힘이 좀 나고 그러는데. 촬영 좀 해도 되나요? 네. 네. 머리 안 감은 지 한 2주 됐거든요. 2주나 됐어요? 네, 저 바각 좀 밀어주세요. 어? 바각 좀 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튜브 아 시청자요. 시청자 네. 많으신 거 보다 많이 한 1500명 정도 보셨어요. 많이 보시네. 시청자들이 이거 갈아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요 갈아야 되는데 미친놈들이 저 위에 그 CU 편의점 위에 4층 있잖아요. 가발집 있잖아요. 가발 윤 가발. 예예예예 일부러 이제 그거 가라고 이제 했는데 요 이 집 찾는다고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자 머리 깎으러 가겠습니다 형님들. 머리 저 어떻게 깎을까요? 저 선생님 보시고 잘 어울릴 것 같은 머리. 원래는 저거 그 저 박스를 그 저 암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 예. 그 머리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 제품은 원래 좀 안 바르세요? 예, 잘 안 바르. 뭐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요? 아 무슨 삭발이에요. 아씨. 일단 한번 뭐 형님들이 또 이거 갈아해갖고 왔는데, 예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기존에 깎던 머리가 있었는데 형님들 예, 저 미용사 또 샵도 사장님께서 이제 깎아주는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면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유아인 컷이야. 얼굴이 아닌데 무슨 유아인 약간 아이비리그 컷. 아니 예? 약간 아이비리그 컷을 원하시는가? 아니 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에서. 아니 선생님 알아서 머리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상관없어요.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자극적인 거? 네 머리 뭐 옆에 싹 밀고 막 예전에는 머리도 뭐 네. 머리가 커서 가격 두 배라고. 아니에요 머리보다 돈 더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귀가 많이 안 좋으시긴 하다. 예? 귀가 많이 안 좋아. 귀가 안 좋아요. 그거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손님들이 저한테 네. 코 상태를 엄청 닮았대요. 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 채팅창에 너무 허성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그 얘기를 엄청 들어요. 아 진짜? 네, 채팅창에도 허성태성 되게 솔로거든요. 아 진짜요? 아 당연하나 보다. 예. 제품을 좀 원래 안 바른다고 하셨죠? 예. 바를게요. 제품 바르면 포마드 느낌을 안 나죠?
수염 좀 깎으셨네. 수염은 바로는 되게 예약이 있었어요. 인생의 정원이 올려서.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잘 상담해요. 저 제대로. 괜찮으세요? 예, 괜찮네. 괜찮대요? 예. 가격도 괜찮은데 얘들아. 얼마라고요? 3만원밖에 안 하는데. 자, 우리 저 미스터 리발 리발간 대표님이십니다. 너무 많이 닮았다고. 어? 싸다고요? 머리 정도면 괜찮. 이 가격 뭐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진짜? 예.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형님들. 오세요, 우리 남포동 미스터 리발간. 예. 예약제죠? 예. 언제 쉬십니까? 월요일 휴무. 아, 월요일 휴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 오늘 오다고 좀 나 더러. 아니, 오다고 좀 안 맞는데. 오다고 스타일 좋다고요? 이 양복 입을 때 이거 깎는 머리인데. 오빠. 예, 사장님. 네. 옷 보냈어요, 혹시? 아니요. 잘 됐네. 아니, 다시 갈게요. 아니, 왜요? 옷 좀 갈아입으려고. 왜? 덥죠? 아니, 더운 게 아니고 저 뭐야, 머리를 이거 잘못 좀 이쁘게. 잘못 알았어요? 아니, 머리를 저 포마드로 깎았는데 안 어울리네. 오다고. 예, 예. 아, 일단 오빠 와요. 예. 오빠 머리는 잘 깎네. 가격도 괜찮고. 근데 내가 오다고 이제 안 어울리지 지금. 어이구, 멋있다 머리. 아, 그래. 방송 보고 바로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빠 머리 보자. 머리 완전 예쁜데요? 아, 오다고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머리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다고 안 어울린다고. 어머, 오빠 머리 진짜 예쁘다. 아, 오다고 안 어울린다고. 벗어보자, 오빠. 머리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아까 제가 깔끔하게 니트나 가디건 입혀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아까 입었던 거 하신다는데요? 니트랑 가디건. 네, 그럼 아니, 니트랑 아니, 가디건 나오면 입혀봐드릴게요. 맞죠. 가디건이랑 티랑 깔끔하게. 화장실에 물 나오죠? 왜? 머리 좀 깔고. 예쁘다니까요, 오빠. 제가 그럼 깔끔하게 한번 입혀봐드릴게요. 맞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오빠 해가셨는데 요 바지랑. 예, 손님 시청자네요. 바지랑 요 가디건이랑 입혀봐드릴게요. 바지를 그럼 검은색 기본 입혀봐드릴까요? 아니, 이거 안 어울린다니까 머리랑. 머리가 핀이 쓸래요 그냥. 너무 예쁘다. 이거 봐봐. 오빠 거기 서 있어요. 완전 잘 어울리는데? 그렇게 한번 지금 잠깐만. 오 봐봐, 다 잘 어울린다. 완전 예쁜데? 맞다. 깔끔하죠? 오늘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대.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오빠. 이렇게 입고 오빠 어디 행사 안 가지고. 깔깔이가 예쁘긴 한데 오늘 머리에는 요게 나요. 요 스타일이 나요. 네, 깔깔이고 할까? 깔깔이고 더워요, 오빠. 가세요, 오빠.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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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싸. 비드. 형 진짜 유소 팬. 아, 예. 맨날 알았어. 봐요. 네, 진짜 봐요. 미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오빠 빨리 와. 빨리. 여포 투라고. 예? 아니, 아니 여포 투라고 사람들이 계속 채팅을 치네. 예? 아니죠. 아이고. 플렉스 방송 보시죠. 예, 많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텍사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 형들아.